스탠스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한 5개월 동안 저희가 같이 시간 날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탭댄스라는 게 제가 이렇게 가수로서 춤을 추고 있어도 굉장히 처음에는 생소했고 저도 처음에는 몸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뭐 캐릭터들을 위해 열심히 진짜 5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즐겁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5개월 동안 연습했는데 초반에는 정말 생각보다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저만 되게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다른 배우분들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니 한 3, 4개월쯤 될 때는 어느덧 익숙해지고 그냥 음악이 나오면 발이 자연스레 움직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인물을 그 전에 제가 영화에서나 다른 뭐 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판례가 그렇게 막 자기국어도 하고 뭐 춤도 추고 그런 인물이라는 게 굉장히 신이 났고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언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어떤 판례의 마스코트로 되게 연기하는데 판례라는 인물 입체적이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많이 준것 같아서 되게 준비하면서도 하면서 촬영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예, 5, 6개월간 꾸준히 연습을 했고요. 처음에 저희 배우들끼리 모여서 시작을 했을 때는 거의 0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실력이. 0부터 다 각자 이제 경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춤을 췄던 친구라서 잘할 줄 알았는데 탭은 거의 같은 출발선에서 예, 시작을 했고 그런데 경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배우보다 스케줄이 정말 살인 스케줄이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매번 연습 올 때마다 저희보다 좀 빨리 성장을 하더라고요, 실력이요. 그래서 자극도 되게 많이 됐고, 정신적으로 약간 든든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 친구 발을 보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경수에게 약간 든든함이 있었고. 해수 같은 경우는 실력이 저랑 거의 비슷하게 예,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안 늘었으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예, 해수가 또 같이 더디게 성장을 해줘서 심적으로는 또 해수한테 많이 든든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6개월간, 5개월간 탭에 빠져서 연습을 했습니다.